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일찍 퇴근해서 내일 또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쉬는 날이라고 해서 좀또뭐 하나 종목 볼까 하다가 제가 그 4월 한 중순쯤에 동국제약을 한번 유튜브로 올렸었죠. 그때 당시에 얼마였나요? 한 28,500원 정도 했네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보니까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며칠간 약간 반등해서 지금 27,550원입니다. 시가총액은 1.2조 원이고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나 봤더니 증권사 두 군데에서 어저께랑 오늘 그러니까 38,000원, 37,000원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요게 이제 뭐 하나의 증권사고 요게 또 하나의 증권사인데 둘다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증권사 리포트가 더 보기 좋네요. 한 1200억 정도에서 쭉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는 6300억 정도 하겠다. 그두개 증권사 모두 다 올해 예상 매출액을 한 6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순이익은 한 증권사는 한 720억으로 보고 한 증권사는 한 770억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 순이익이 한 750억 정도가 이제 평균이 되겠네요. 두개 증권사 모두 동국제약의 이제 성장성과 이제 주가를 높게 보는 이유는 지금 OTC 의약품, 약국에서 이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그다음 전문의약품, ETC 의약품 이거보다도 이 헬스케어 사업부 매출액입니다. 지금 헬스케어 사업부 매출액이 올해 한 2천억을 보일 것 같은데 지금 2천억 중에 뭐 거의 어떻게 될까요? 1,300억 정도는 화장품 매출입니다. 지금 이 신문 기사를 하나 보시죠. 동국제약 헬스케어 사업이 캐시카우다. 올해 초에 나온 뉴스인데. 동국제약은 OTC 분야의 절대 강자로 꼽히는 이제 제약사인데 인사돌, 마데카솔, 오라메디 이런 거를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헬스케어 사업부가 올해 한 2천억을 할 거다. 근데 헬스케어 사업의 1등 공신은 이제 화장품이다. 화장품 중에 그 마데카 크림이라는 게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마데카 크림이 뭔가 봤더니 네이버 쇼핑에서 보니까 이렇게 광고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물어보니 아주 상당히 인기가 있고 잘 팔리는 거라고 한답니다. 저는 뭐 몰랐어요, 이거. 자, A 증권사 목표 주가를 37,000원으로 제시하는 증권사의 예측치를 보면은 올해 한 6,300억 매출하고 순이익이 한 770억 날것 같다. 특히 헬스케어 사업에서 2천억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 같고 그중에 한 1,300억이 화장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00원 목표 주가를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올해 770억 당기 순이익이 나면은 여기에 퍼를 21.5배, 그러니까 국내 주요 이제 제약사 평균 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65조가 나오고 이거를 보통주 주식 총수로 그 4,400만 주죠. 이렇게 나누면 37,00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B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38,000원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증권사가 올해 매출액 예상치랑 순이익 예상치는 있거든요. 순이익을 720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퍼가 한 23.4배가 돼야 38,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증권사 모두 700억대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한 증권사는 21배를 적용하고 한또한 증권사는 23배의 퍼를 적용했네요. 제약업종 평균 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 네이버에서 보면은 업종 퍼가 나와 있는데 한 122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서 업종 그 검색을 해보면은 한 제약사가 상장된 제약사가 한 14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그한 5, 60개는 순이익이 안 나는 마이너스 손실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 나머지 회사들을 제가 엑셀에 넣고 그 펄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12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아주 유망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거기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동국제약의 펀은 21배 뭐 23배 받아야 된다라는 이 애널리스트 주장은 뭐 그렇게 아주 높은 주장은 아닌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고 갈게요.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삽니다. 역시 코스닥 종목이고 중견기업이고 시가총액은 한 1.2조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인 것 같고요. 특히 이 사모펀드들이 많이 사고 또 하나 기타법인이 많이 삽니다. 이 기타법인은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투자 주체로서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세 개로 알고 있지만 이게 기타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법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금융기관이 아닌 그냥 일반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데가 산다라는 거죠. 그런 데를 기타법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슈퍼개미들이 세금 절약을 위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걸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그런 슈퍼개미들이 그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매도 현황을 좀 보고 가죠. 공매도가 시행된 이제 5월 3일부터 첫날부터 공매도 거래 비중이 한 34%로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뭐16%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좀 잦아들었는데 그래도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예, 오늘은 동국제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예,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